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저희 채널에 아주 댓글을 자주 남겨주시는 구독자분의 질문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즈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축하 공연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었잖아요. 그날 5관왕도 수상을 했지만 축하 공연이 폴라로이드 그리고 런던 보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팬들한테는 정말 축제와 같은 날이었는데, 그날 그 축하 공연의 합창단의 모습을 보고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합창단들이 영웅 씨 대학 후배란 말이 있는데, 앵커리님 사실일까요?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합창단이 100명이 함께 그 무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KBS 임영웅 씨 단독 콘서트 때는 학교 후배들하고 무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우리 독자분들이 그게 궁금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정보가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럼 어디서부터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난 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뒤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는 뭐 협찬을 해준 분들,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스태프들은 어떤 분이 들어가고까지 자세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아, 그럼 그거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멜론 뮤직 어워즈의 생중계 제일 뒤에 엔딩 크레딧이었습니다. 그래서 멜론 뮤직 어워즈 엔딩 크레딧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멜론 뮤직 어워즈의 엔딩 크레딧에 보면 오케스트라 이름이 쫙 올라가요. 정혜경, 김성아, 김경단, 설유승 이렇게 해서 쉬운 명, 여서윤 씨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코러스 이름이 1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웅장한 느낌을 줄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합창이 따로 있더라고요. 합창은 8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박다영, 강지혜, 봉은영, 오현나, 최영번, 박상준, 신진섭, 원치경, 이렇게 여덟 분이 합창으로 임영웅 씨와 무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악기를 하신 분들의 이름이 쭉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50명, 그리고 코러스가 100명이 함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무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한 사운드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름만 쭉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학교 후배들이었다면 학교 후배들이란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뭐 경복대학교? 뭐 합창단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가수 임영웅 씨의 학교 후배들인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백호님의 답변에는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요. 혹시라도 정보를 알게 되면 그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 할 때도 얘기했던 회사 식구들의 이름도 쭉 올라가요. 신정훈 대표를 포함해서 이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회사 내부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 보면은 헤어를 해준 이재영 쌤,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한 최송이 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를 한 정대규, 김민주, 김주은, 이런 스타일링을, 헤메스를 하는 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선생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마마에도 같이 가서 메이크업을 해 주신 분이더라고요. 마마는 이제 처음 같이 하는 무대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서, 아, 이분은 마마 시상식에도 같이 갔구나. 그 다음에 앨범 작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같이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클래시컬한 그 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트링 편곡에 류영민이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스트링을 편곡한 류영민 전임 교수가 저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현빈 씨와 송혜교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잖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 남자 이야기, 상어, 예쁜 남자, 이런 OST는 물론이고, 아이유 씨의 작업, 그리고 임재범 씨 작업을 함께 했던, 작곡하고 편곡했던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이번에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런던 보이 무대 때문에요. 런던 보이가 뒤에 이제 밴드와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드럼 치시는 분, 베이스 치시는 분, 기타 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누굴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블 싱글이 나왔을 때 보면 거기 이제 세션이라고 해서 녹음할 때 함께했던 악기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타는 김홍갑 씨, 그리고 드럼은 김명건 씨. 그러니까 콘서트 할 때도 보면 드럼에 이분이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베이스는 이훈영 이런 이름이 더블 싱글 발매됐을 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뒤에 엔딩 크레딧에 보니까 밴드라고 해서 기타, 드럼, 베이스를 치셨던 밴드 무대를 함께 꾸려줬던 분들의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기타는 임동균 씨, 드럼은 임채환 씨, 베이스는 최보승 씨 이렇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딱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재밌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그 이번에 기타를 친 임동균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MMA 2022 MMA라고 돼 있고 아티스트 임영웅 밴드 1 이렇게 써 있어요.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임영웅님 축하 공연 런던 보이와 폴라로이드 두 곡에서 열심히 기타를 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기타를 친 것도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것도 처음이어서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기타를 친 임동균 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무대에서 기타를 처음 치셨군요. 임영웅님 무대의 밴드들도 의외로 너무 많이 잡아줘서 감사했고, 이거 화면을 굉장히 많이 비친 거죠. 언제 또 서볼지 모르는 무대라서 완전 신나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즐기고 내려왔습니다. 수상하신 임영웅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고,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함께한 보승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스 치시는 분이 최보승 씨인데, 보승이랑 채환이, 그러니까 드럼 치신, 채환이 그리고 창룡님까지 너무 재밌었고 언젠가 또 받을 비표를 기대하며 열심히 기타 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진짜 실제로 임영웅 씨와 함께 밴드 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무대가 이렇게 돌출돼 있었잖아요. 돌출돼 있었으니까 훨씬 더 카메라에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제가 아유 엔딩 크레딧을 보고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이분들은 아티스트니까 나름대로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지난번에 마마 어워즈에 제가 스페셜 땡스 투 히어로 제너레이션 그건 영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마마는 그랬는데 MMA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스페셜 땡스 투가 스페셜 땡스네요. 스페셜 땡스가 영웅 시대 건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마 어워즈는 스페셜 땡스 투 히어로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웅 시대 건행 말고도 그 서울 콘서트 가수 임영웅 씨의 8월 달에 있었던 티빙에 생중계됐던 콘서트에도 영웅 시대가 써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표기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감사의 마음이야 늘 똑같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 보면 스페셜 땡스 영웅 시대 건행 그다음에 서울대 스누포 장승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누포가 뭔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있는 SNU가 이제 서울대학교잖아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오케스트라 박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임영웅 씨 무대를 도와줬던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니까 스페셜 땡스라고 써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같이 무대를 만들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이름들이 다 올라가 있고 이거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임영웅 씨랑 같이 했던 피아니스트인 남메아리 씨는 이그 재즈 피아니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이적 씨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던 기록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보니까 임영웅 씨가 음악 작업을 어떤 사람들과 하고 그분들은 또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밴드 밑에는 편곡으로 권태은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권태은 음악 감독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과거에 임영웅 씨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했었어요. 임영웅 씨는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은 가수다. 이문세 리메이크를 들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가수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DNA의 진가를 다채로운 스토리로 풀어냈다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에 대한 권태훈 감독의 평가도 나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백호님의 궁금증은 제가 해결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임영웅 씨와 함께하는
이 스태프들의 평가, 그 다음에 어떤 분들하고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가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탐구였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